해물이 와 손님 와서 먹다 많이 남길 것 같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시켜요? 주로 두 분이서 오셔서 하나 시키고 탕수육 하나 시키고. 두 분이 와서 하나 시키죠. 탕수육 뭐 미니 탕수육 하나 시키고. 너무 많으니까 두 분이서 아니 남자 둘이 와가지고 탕수육 조그만 거 하나랑 짬뽕 하나로 끝낸다는 게 말이 돼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얼마? 13,000원. 13,000원? 내가 보기에는 두 분들은 되게 정직하죠. 정직한데 자원봉사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 다 먹을 자신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1,000원만 낮추되 이 해물은 반을 줄여도 돼요. 그리고 이건 차돌. 차돌은 여기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이것도 막 면 이렇게 많아. 이것도 곱빼기야 내가 보기엔. 내가 아까 봤을 때 차돌 고기를 그냥 넣고 끓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끓인 상태에서 그냥 바로 투하해서 바로 익혀온 상태에서 나가려고 했죠. 볶지 않고 차돌 고기를? 예. 기름 굉장히 느끼한 맛이 나요. 비릴 수도 있고. 차돌 고기는 고소하게 볶아줘야 돼, 그 기름을. 차돌을 제가 볶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이면 짬뽕 만든다고 했죠. 숙주예요. 고깃집 고기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짬뽕을 더 진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이거를 사이드로 이렇게 쳐줘요. 딱 보면은 훨씬 더 비주얼적으로 좋죠. 딱 누가 봐도 이 차돌이 다 보이잖아요. 어때요? 네, 확실히 틀립니다. 달라요? 비주얼도 틀리고요. 그렇죠. 비주얼 누가 봐도 차돌이죠. 예, 저희는 예전에는 고기가 안에 있었는데 고기가 올라가 있고 숙주가 들어가니까 또 아삭한 게 보이고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다른 메뉴도 응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가 중식이잖아. 네. 근데 너무 분식집 느낌 나요. 무슨 집 그 인테리어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뭐 빨간색을 좀 인테리어를 빨간색을 좀 쓴다던가. 그리고 차라리 여기 밥솥을 하나 갖다 놓는 게 어때요? 밥을 셀프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짬뽕 다 먹고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중요한 건 숙주를 볶아야 돼요. 저 면 만주 그리고 저 비닐에 저렇게 담지 마세요. 그리고 한 세트로 해서 얼마 딱 하는 거야. 보통 이거 합쳐서 금액은 한 5% 정도 더 저렴하게.